극장 차단열. 오늘은 비가 많이 왔는데요. 사산에 있는 별천포 해수욕장으로 차박 여행을 떠납니다. 비가 오다 가도 여행만 가면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네요. 저는 여행 운, 날씨 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황홀한 석양을 보며 서해대교를 달리는 이 기분 진짜 최고입니다. 거기다 음악까지 있으니 기분이 더 업이 되네요. 별천포 해수욕장에 도착했어요. 차박,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물이 들어오고 있나봐요. 별천포 해수욕장은 서해인데 갯벌이 아니고 몽돌이네요. 물도 깨끗하고 기대 많이 안하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다행히 바다가 바로 보이는 앞에 저도 자리를 잡았어요. 인기 있는 차박 여행지라 늦으면 좋은 자리는 힘들 것 같아요. 왔으니 한 바퀴 돌아볼까요? 제일 중요한 화장실부터 찾아봐야죠. 초입에 샤워장과 화장실이 한 곳 있고요. 중간쯤에 화장실이 있고 두 군데 있네요. 이곳은 중간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곳이에요. 검정 텐트 옆으로 화장실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어요. 가깝고 좋습니다. 화장실 여기요. 별천포 해수욕장의 멸종위기에 흰발놈 개 조형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지역이 흰발놈 개 서식지라고 합니다. 흰발놈 개는 조간대 만조선 근처의 갯벌 바닥에 수직으로 구멍을 파고 산다고 해요. 간조시에 일제히 기어나온대요. 이곳은 별천포 오토 캠핑장이에요. 솔밭에서 야영과 캠핑을 즐길 수가 있어요. 휴가철이라 그런지 엄청 많이 오셨어요. 여행은 역시 먹는 재미.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나니 배가 고파요. 오토 캠핑장에서 편하게 캠핑을 즐기고 계시네요. 잔잔한 서해 밤바다. 공기도 좋고 바닷바람 맞으며 산책하기 참 좋아요. 바다는 또 불꽃놀이가 빠질 수가 없지요. 불꽃놀이 구경하다 보니 배가 고프네요. 저는 스텔스 차박을 주로 하기 때문에 거창하게 야영은 하지 않는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라면으로 먹었어요. 밖에 나와서 먹는 라면 맛은 안 먹어보신 분은 모르겠지요. 바다를 바라보며 라면도 먹고 낭만적이지 않나요?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 차박 여행도 라면도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풍경을 누려야지요. 안개가 많이 껴서 일출은 볼 수 없지만 서해라서 바다 쪽으로 해가 뜨진 않으니 아쉽기도 해요. 그래도 분위기 죽이지 않나요? 이래서 차박을 한답니다.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별천포 해수욕장. 왔다 갔다 하는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니 명상의 시간이 따로 없네요. 이른 시간이라 조용해요. 뒤쪽엔 주차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차박하시는 분도 많아요.
수제비뜨기를 하고 계시네요. 바다에서 수제비뜨기는 저는 처음 보아요. 서해 바다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바닷물도 맑고 갯벌도 없고 좋았어요. 색깔도 이쁘고 보드라운 몸들 너무 예쁘죠. 자갈이라 해야 하나요? 하하. 몽돌하면 거제도 합동해 수욕장 정도는 돼야지요. 안개자욱한 벌천포해 수욕장의 아침 풍경은 한적하고 참 좋으네요. 갈매기들도 쉬어가는 시간. 다같이 줄지어 모여있네요. 혼자 뭐해? 하하. 그러고 보니 점점 물이 빠지고 있네요. 벌천포해수욕장은 구명조끼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어서 물놀이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놀다 보니 배고파요. 아침 먹어야지요. 아침 메뉴는 김치찌개. 간편하게 끓여 먹기 좋아요. 맛은 말해 뭐해요. 기가 막히죠. 벌천포해수욕장은 길이 1km, 폭 약 50m 규모로 충청남도 태안군통대와 벌말에 육개사조의 안사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산 내륙의 유일한 해수욕장입니다. 차박, 캠핑도 할 수 있는 벌천포해 수욕장. 서해 바다로 여행 계획 잡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 영상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행은 언제나 옳다.